있을까 내 갈 길을 정했던 순간 언제였는지 사실 나도 잘 몰라 내가 정한 게 맞기는 한 걸까 나도 모르게 정해진 건 아닌지 하루 종일 불 꺼진 방에서 불안함에 쌓여 아무것도 못하고 어둡기만 한 나의 마음속에 여린 불을 켜 다 비출 수 저희는 오늘인 유네린이라고 하는 부산에서 활동하는 어쿠스틱 싱어송라이팅 듀오 그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청춘 마이크 공연에 참여하게 돼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꽤 자리를 오래 지켜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처음에 들려드렸던 곡은 저희 곡이고 작은 방이라는 제목을 가진 저희 자작곡입니다. 그 지금 음원 사이트에도 다 발매가 되어 있는 곡이라 들어보실 수 있고요. 이 곡을 쓸 때 여기 계신 오늘이님이랑 저랑 이제 같은 작업실을 쓰는데 이제 제가 맨날 퇴근할 때마다 오늘이님 방을 힐끗 보고 가요. 보고 가면 이게 뒷모습이 보이는데 되게 열중하고 계세요. 일을 곡을 굉장히 열심히 쓰고 계시는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좀 이렇게 꿈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좀 많이 와닿아가지고 가사를 좀 유치뽕짝하게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예. 구름 위 바다 속 뭐 이런 가사들을 좀 써봤는데 예. 좀 괜찮았나요 노래가 곡이?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저희 곡 위주로 많이 들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런데 두 번째 곡은 저희 곡이 아닙니다. 예. 아니요. 그 두 번째 곡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싱어송라이터가 있어요. 서울에서 활동하는 김수영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분의 곡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제가 좀 말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언제는 말 그만하고 노래하라고 관객들이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TMI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얼마 전에 이 김수영이라는 가수의 곡을 공연 때마다 꽤 자주 부르고는 하는데 공연을 했는데 거기 김수영이 계셨어요. 그냥 부산 여행을 왔는데 저희가 버스킹을 했는데 우연히 저희 공연을 봤는데 하필 저희가 또 그분의 곡을 불러가지고 약간 저희한테는 꿈같은 일이 얼마 전에 일어나서 자랑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심이면 언젠간 닿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구장창 부르기로 했습니다. 예. 김수영의 언젠간 알겠지라는 곡이고 지금 여기 밀락도 마켓이랑 굉장히 분위기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예, 편하게 살랑살랑 이렇게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듣지 않던 노래를 듣고서 갑자기 떠오르던 널 부르게 돼 이렇게 다시 한번 사랑을 말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사랑을 말하고 있더라고. 언젠가 사랑이 올까 나에게, 언젠가 알아보겠지 내 맘. 모두 나 같은 사랑을 할까 뚜루뚜뚜. 이렇게 바라보던 내 맘은 언젠가 알아보겠지 내 맘. 모두 나 같은 생각을 할까. 요즘에 듣지 않던 노래를 듣고서 갑자기 떠오르던 널 부르게 돼. 이렇게 다시 한번 사랑을 말하고 있더라고. 이런 날 언제쯤이면 넌 알게 될까. 부끄러운 마음이면 날 알아볼까. 이렇게 다시 한번 사랑을 말하고 있더라고. 언젠가 사랑이 올까 나에게, 언젠가 알아보겠지 내 맘. 모두 나 같은 사랑을 할까 뚜루뚜뚜. 이렇게 바라보던 내 맘을 언젠가 알아보겠지 내 맘. 모두 나 같은 생각을 할까. 저희는 이런 류의 음악을 하는 팀입니다. 부수는 건 잘 안 합니다. 다음 곡은 아직 발매는 안 한 곡인데 저희 곡 중에 순간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말도 많고 찡찡대는 성격이라 가지고 주변 친구들이나 이제 부모님 이렇게 굉장히 많이 사람 붙잡고 귀찮게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릴 때야 뭐 이렇게 마냥 뭐 짜증나면 짜증난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뭐 화나면 화난다 이렇게 찡찡댔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곡으로 써보자 해서 저는 항상 소개해드리기를 예쁘게 찡찡대는 곡이다라고 소개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 정도 찡찡거리면 들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순간이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저기 별 하늘에게 말 걸어볼래. 이런 찡찡대는 곡입니다. 이 정도면 들어줄만 하시죠? 감사합니다. 다음 곡으로는 그때의 나는 잘 지내니라는 긴 제목을 가진 곡이에요. 이 곡은 여기 옆에 계시는 오늘이님이 어릴 때 자주 가던 카페죠? 네, 네, 맞습니다. 카페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쓴 곡인데 그 군대 갔다 오니까 카페가 없어졌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카페의 그런 모습들이나 느낌들이 너무 좋았어서 곡으로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곡을 썼다고 합니다. 뭐 나중에 저희가 또 밀락 더 마켓에 너무 감명을 깊게 받아서 밀락 더 마켓이라는 곡을 쓸 수도 있고, 물론 제목은 그렇게 안 쓰겠지만 이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게 사실 저희 얘기긴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본인의 이야기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곡도 네. 발매를 아직 안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 정규 앨범 발매를 지금 목표로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수록될 네, 곡입니다. 그때 나는 잘 지내니라는 곡을 들려드릴게요. 알지 못하는 길을 걷지만
그때의 나 어쩌면 지금은 선명하진 않지만 막연히 아련한 아름답던 그 시절 그 순간 그때의 나 어쩌면 지금은 선명하지 그때 나는 잘 지내니라는 정규 1집이 곧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저희 이제 마지막 곡이고요. 저희가 이거를 영화를 보고 쓴 곡이에요. 제목은 피아노맨이라는 곡인데 말 그대로 피아노 치는 남자가 나오는 영화거든요. 혹시 피아노 치는 남자 영화 어떤 걸 보고 만들었을지 뭐 맞춰보실 분 계실까요? 피아노 치는 남자가 나오는 영화 혹시 뭐가 있을까요? 네? 피아니스트. 아닙니다. 아 정답입니다. 라라랜드. 영화 라라랜드를 보고 쓴 곡이고요. 그 영화 라라랜드를 보신 분들은 다들 그런 좀 예쁜 장면이라든지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그런 거기 춤을 추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좀 아름다움만 기억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음악을 하는 입장에서 그 영화 주인공들이 꿈을 꾸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인공들이 꿈과 현실의 그 괴리감에서 앞에서 좌절하고 이렇게 조금 부딪히는 장면들을 많이 보면서 되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라라랜드를 보고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치중해서 곡을 한번 써봤습니다. 대신에 곡은 조금 신나는 분위기니까 박수 쳐주시면서 저희 이제 마지막 곡이니 신나게 저희가 좀 뛰어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위 환상이 전부 끝나고 하나 둘 모두가 자리를 뜰 때 조용히 퍼지는 너의 뒷모습 쏟아지는 별들 사이로 너와 나 우리 둘만의 춤을 춰 꿈 같은 이 밤이 끝나지 않게 서로 꿈속에 갇혀진 채로 행복했던 시간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고 두 눈을 맞췄던 너 피아노맨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이 뒤엉킨 각각의 끝이 되어 담길수록 느슨해진 우리 순간만이 스타르르르 따뜻한 Stadiri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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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The feel of my body, I know. The feel of my body, want to know.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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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